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좋은데요. 예. 그러면 이 장례 계시는 분들 전화기 무음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생중계 감독님 처음에 원샷 예 거기 보고 할게요. 네, 가운데 볼까요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세 대가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중앙에서 오프닝하고 포토월은 아 여기 여긴 건가요? 네, 테이핑된데 거기 서서 하시고 저는 조금 비켜서 진행을 할게요. 이따 그러면 토크 위치는 제가 이쪽인가요? 저쪽인가요? 이쪽이야? 네, 그럼 이쪽으로 쓰면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덮어주세요. 예. 저 뒤에 모니터가 그러면 생중계랑 같이 되는 모니터가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새 월화 미니 시리즈 카이로스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은 저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MBC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이 드라마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카이로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로 기회, 특별한 시간을 뜻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시간을 가로질러 고군분투하는 타임 크로싱 스릴러 드라마 카이로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이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이 제작 발표회 생중계 MBC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함께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카이로스의 주역분들을 한번 모셔봐야 할 텐데요. 나오실 때마다 아마 캡처하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실 분은요, 유중건설 최연소 이사, 카리스마 넘치는 이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진 이사 역을 맡은 신성록 씨 모시겠습니다. 와우! 자, 이미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의 카리스마를 장착하고 왔죠. 최연소 이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간 오늘 약간 비전 선포식이나 포럼 느낌이 나네요.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김서진 이사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극 중에서 또 딸바보이시기도 합니다.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트로 좀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아, 양하트, 쌍하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다채롭게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캡처하실 수 있게. 네. 자,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유중건설 최연소 이사님의 카리스마 좀 보여주시죠. 이게 카리스마다. 카리스마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나다. 좋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기품 넘칩니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이분은 정말 늘 열일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정말로 상큼 발랄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역할을 위해서 데뷔한 이래 처음으로 쇼커트, 커트 스타일을 선보인 분입니다. 너무나 멋진 이세영 씨 모십니다. 네. 하늘의 역을 위해서 쇼커트를 선보인 이세영 씨입니다. 네. 방향 자유롭게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세영 씨 잠시만요. 커플 촬영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성록 씨와 함께 커플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서로 배려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네. 그 다른 쪽 손을 좀 흔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팬 여러분들께 네. 아, 좋네요. 네. 손아트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정면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두 분 너무 멋지죠? 자, 그리고 두 분이 맡으신 역할, 김서진과 한혜리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분의 표정 부탁드립니다. 서진과 애리. 아, 바로 바뀌는 거 보셨어요? 지금 시인의 한 장면을 보는 느낌이, 너무 가슴 아파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 네, 신성록 씨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애리에서 지금 못 헤어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세영 씨로 돌아와서 상큼 발랄의 대명사죠. 정말 비타민 같은 세영 씨, 정면 봐주시고요. 멋집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열일하고 있죠. 쇼커트가 정말 잘 어울리죠? 네. 자, 우리 세영 씨 단독으로 하트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정면 보시고. 네. 멋집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취업준비생 한혜리 역을 맡고 있는데 씩씩하게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정말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혜리를 떠오르면 생각나는 포즈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하늘이.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연기를 하셔서. 네, 김서진 씨를 찾고 있는데요.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멋져요. 자, 이번에는 상남자 포스에서 소년미까지 겸비한 이분 한번 모셔볼게요. 안보현 씨 모십니다. 네, 소년미에서 상남자까지 안보현 씨가 멋지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멋진 미소와 함께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드릴게요. 손을 한번.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훔칠 준비 되셨잖아요. 하트 좀 부탁드립니다. 아, 멋지네요. 멋진 수트와 함께 잘 어울리는 하트입니다. 자, 이번 역할 스마트한 서도균 역할인데 스마트한 포즈 과연 어떻게 해주실지. 좋습니다. 스마트한 서도균입니다. 멋집니다. 일단 넥타이 그리고 시계, 비즈니스맨의 상징이죠. 자, 그리고 좀 먼 산 좀 봐주시겠어요? 네,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멋집니다. 자, 안보현 씨. 네, 왼쪽도 좀 봐주시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멋져요. 정면도 봐주시고요. 지금 약간은 쑥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네, 제가 보현 씨 부를 테니까 한번 뒤를 돌아서 한번 앞을 봐주시겠어요? 네. 자, 안보현 씨? 좋습니다. 왜냐면 늘 바쁘기 때문에,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뒤에서 부를 거예요. 보현 씨?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제가 부르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남쪽에 사는 귤, 남규리 씨 모셔봅니다. 자, 남규리 씨. 네. 저기 뒤에, 네, 거기 서주시면 됩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환한 미소로 인사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규리 씨, 예. 아주 또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해주셨고요. 손을 흔들어 주시고요. 네. 정말 오늘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규리 씨 하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마 우리 배우분들이 서로 맞춘 게 아닌데도 이렇게 잘 통합니다. 하트가. 자, 그리고 강연체. 예, 이번에 엄청난 연주 실력을 선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강연체다. 포즈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연주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캡처를 해야 되는데 캡처를 못했어요. 자, 지금 제가 영상에서 보니까 엄청난 연주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번 딱 부탁드립니다. 자, 내가 강연체다. 좋습니다. 지금 너무 멋져서. 그럼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고 강연체다운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도시적이면서도 또 모성애가 있는 그런 역할이죠. 멋졌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남규리 씨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분이에요. 훈훈한 비주얼의 정말 오빠입니다. 카이로스의 임건웅 역의 강승윤 씨 모십니다. 자, 네, 승윤 씨. 자, 정면 봐주시고요. 인사를 좀 해주시겠어요? 손으로. 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 팬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팬들에게 그리고 시청자, 예비 시청자죠. 오늘 밤 9시 20분에 만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트 날려주시죠. 사실 강승윤 씨는 하나만 준비했을 리가 없어요. 하트 장인이기 때문에 한 5종 볼게요. 2종, 3종, 4종. 그쵸. 5종 기대가 큽니다. 마지막 5종. 이거죠. 역시 강승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할 하늘이 지킴이죠. 훈훈한 남사친 임건욱. 남사친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하늘인가요? 앞쪽에 하늘인가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에리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에리아. 자, 오늘 무대에서 다들 메소드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잠시만 승윤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다시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록 씨, 이세영 씨, 안보현 씨, 남규리 씨 모두 무대로 모실게요. 네, 여러분, 카이로스의 주역분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보듬어주면서, 네, 정말 포토타임을 멋지게 임해주고 있죠. 네,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상 톤도 다 맞추셨네요. 카이로스에 맞춰서. 네,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이렇게 다 나오니까 정말 멋진걸요. 자, 여러분 일단 반갑게 손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 네, 손인사 먼저 부탁드리고요. 과연 하트 인사가 동시에 다섯 분이 통할지 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똑같죠? 전혀 지금 준비된 게 아닌데 이 정도입니다. 카이로스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카이로스 대박나자는 의미에서 좀 파이팅을 한번 외쳐볼게요. 자, 제가 카이로스를, 아니다, 신성록 씨가 외쳐주세요. 카이로스. 그럼 파이팅. 자, 파이팅! 멋집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주역 한 분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카이로스를 짊어지고 있는 선장이죠. 박승우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엄청난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박승우 감독님이 무대 위로, 와우! 약간 저기 잠깐만요. 팬미팅인가요? 박승우 감독님 무슨 일인가요 이게? 와우! 잘생겼다! 자, 정면 봐. 자,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일단 따뜻한 미소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단체 사진은 우리가 짧고 굵게 카이로스 대박을 한번 외쳐볼 텐데요. 대박 외치기 전에 선장이신 우리 박승우 감독님께서 카이로스를 외쳐주시면 다 같이 대박을 하면서 앞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이로스의 주역분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감독님,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오늘 제작 발표 드라마 토크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감독님이 선장으로서 큐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카이로스 큐 하면 네. 영상이 나올 겁니다. 네. 카이로스 큐. 좋습니다.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보세요? 내가 봤어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낯선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지금이 8월인데 9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늘이 씨가 내 인생 구할 거고 내가 하늘이 씨 구할 겁니다. 따님이 보고 싶으세요? 우리 어째서? 우리 아들 어째서? 이 다빈이라는 아이 내가 봤어요. 그쪽에 살고 있는 오늘이 8월입니까? 내가 이걸 아는 이유는 나는 당신보다 한 달 후 한 달 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사회 사건 용의자를 체포합니다. 난 죽었어! 그거 우리 엄마죠. 다빈의 사람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말 겁니다.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경찰도 믿지 못할 얘기에 제가 왜 믿어야 합니까? 이대로 두다간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 33분에서 34분 사이 딱 1분입니다. 보고 오셨습니다. MBC 새 월화 미니 시리즈 카이로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더욱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이 제작 발표회는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MBC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생중계로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MBC 새 월화 미니 시리즈 카이로스 제작 발표의 드라마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 우! 와우! 오, 이 팀 분위기 무엇? 정말 좋으네요. 자, 일단 우리 감독님부터 지금 보고 계시는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의 연출을 맡고 있는 박승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성록 씨. 네, 안녕하십니까. 카이로스에서 김서진 역할을 맡고 있는 신성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로스에서 한 에리 역을 맡은 이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영 씨. 보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로스에서 서도균 역을 맡은 배우 안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규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로스에서 강현채 역을 맡은 남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승윤 씨. 네, 안녕하세요. 카이로스에서 임건웅 역을 맡은 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다들 여기 있잖아요. 우리 감독님도 역할이 있습니다. 작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카이로스는 그 아이를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미래의 남자 서진과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쓰리잡 취준생이었던 과거의 여자 한애리가 서로를 도와서 하루에 딱 1분간의 통화로 서로를 구하고 서로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타임 크로싱 판타지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감독님 멘트 연습해 오셨나요? 다 외우셨네요. 와우. 거의 지금 포털 사이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외우신 거예요. 완벽합니다, 진짜. 완벽하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걸 예,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나 스릴러 앞에 판타지까지 넣으셨어요. 완벽합니다. 타임 크로싱 판타지 스릴러. 네. 카이로스.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이라이트 영상 만나보시죠. 엄마, 수술 끝나면 우리 제주도 여행 갈까? 5년 동안 모은 엄마 수술비를 5분 만에 잃었어요.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씨.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여기? 아니 옆에. 집에. 우리 다빈이. 다빈이가 없어졌어요. 다빈아. 김선진 씨, 따님이 보고 싶으세요? 당신 누구야? 따님은 돌아갈 겁니다. 당신들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럼 뭐라도 진전이 있을 거 아니야? 김선 좀 잡으세요. 제 휴대폰 주우셨죠? 잘못 꽂혔다고요. 완전 오리발이야. 와, 씨. 양심이 남아 있으면 곱게 말할 때 돌려주세요. 거의 확실해. DNA 검사 결과 다빈 양은 죽었다고 보는 게. 그런데 이 다빈이라는 아이 내가 봤어요. 만납시다.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저기요, 약속 안 지킨 거 그쪽이거든요. 당신 안 왔잖아요. 잃어버린 아이를 두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예? 카페 앞 게시판에 대기 보내준 전단지까지 붙여온 사람이에요, 내가. 거기다 날짜까지 틀려서 내가 그것도 고쳐놓고 왔는데 말이 너무 심하시네. 그쪽에 살고 있는 오늘이 8월입니까?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됐어요?
나는 당신보다 한 달 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 한복판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주일 로또 번호입니다. 35호 곽성재한테 병실 옮겼나요? 혼자 원무과 가셔서 직접 퇴원수석 하셨더라고요. 엄마... 엄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35, 41, 43, 44. 진짜예요? 진짜 미래의 사람이에요? 정말 미래의 사람이라면 그동안 연락 제발 무시해서 저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저희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수술 받아야 제발 하는데. 저희 엄마 좀 찾아주세요.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은 밤 10시 33분에서 34분 사이 딱 1분입니다. 이 사람 만나면 우리 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한애리 맞습니다. 아, 입소 기록이 없거든요. 바뀌었어. 됐어. 잘 수 있어. 일단 저를 만나주세요. 김서진 의사님. 한 달 전에 저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하고요. 저기요! 김서진 씨! 해보시면 안 돼요! 당장 나가세요! 다빈이가! 다빈이가 위험하다고요! 몇 주 뒤 딸이 유괴된 후 살해당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건 다빈이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 내가 김서진 씨한테 직접 들었다니. 바뀌었어. 이제부터는 정말 하늘이 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일단 진범의 한 달 전 동선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 방금 누구라고? 한 달 전 살인사건으로 수배 중이었는데 신현동 살인사건으로 기사에 났었나? 그 사건 피해자 이름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씨, 이거 듣고 있어요?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오늘 밤 거기 가면 당신 죽어. 진범 잡았습니다. 하늘이 당신이 죽였지. 그날이 오기 전에 아예 그런 상황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을 겁니다. 하늘이 씨가 내 인생 구할 거고 내가 하늘이 씨 구할 겁니다. 한 달 후 김서진 씨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우리 둘의 공통 숙제였나 봐요. 내가 김서진 씨를 돕는 게 아니고. 그래도 주변에 쓸만한 놈은 그나마 저라고 뭐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불러만 주십시오. 회사에서 성공하는 거 말고 당신한테 중요한 거 없잖아. 난 숨도 못 쉴 것 같아. 어떤 거 맞아요? 내 장기라도 팔아가지고 수술 받아야지. 이거 너 그 말도 안 되는 문자를 좀 봐봐. 그 남자 누구냐? 와우. 와우,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와, 이 영상 보고 나니까 빨리 9시 20분이 돼야 되겠는데요. 네, 그야말로 오늘 이 제작 발표의 드라마 토크는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인터뷰들을 좀 찾아보니까 일단 이 대본에 매료됐다, 대본에 빠졌다라는 인터뷰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가장 궁금한 게 우리 이세영 씨. 세영 씨는 사실 데뷔 이래 처음으로 이 쇼커트를 하면서까지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금영이가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한 거는 처음 봤는데 커트를 하면서까지 이 작품을 하고 싶었던 이유 뭡니까? 사실 커트는 감독님께서 하자고 하신 건 아니고 제가 감독님을 설득해서 커트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 처음 이제 감독님을 뵙고 미팅을 했을 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독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랑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줄 알고 계셨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감독님에 대한 강한 신뢰 그리고 재미있는 대본 때문에 되게 강하게 애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본이 너무 재밌었고 감독님을 만났는데 신뢰까지 생겼고 에리는 내가 생각할 때는 커트가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머리가 치렁치렁 길 것 같진 않았어요. 워낙 또 바쁘게 사는 친구이고 조금 또 변화를 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좀 많이 잘랐어요.
좀 짧은 에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지네요. 보현 씨는 어떠셨나요? 대본 딱 보시고. 저도 세영 씨랑 거의 비슷한데요. 대본을 보고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 보게 되었고 보는데 다음에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감독님 미팅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독님 입봉작이었고 작가님도 입봉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의 이 열정과 감독님의 열정, 작가님의 열정이 하나가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작품을 선택한 게 아니라 작품이 저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열정이네요, 그럼. 저한테는 열정이라고. 네. 열정 카이로스. 좋습니다. 네. 규리 씨는요? 네, 저는 사실 신혼만 읽고 감독님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냥 감독님이랑 대화하면서 감독님이랑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좀 장난기도 많으시고 거기 안에 내포되어 있는 깊이 있는 질문들이나 이런 대답들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니 같이 정말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엄청납니다. 감독님 대답 준비하고 계시고요. 자, 강승현 씨. 네, 저도 뭐 감독님이 이제 예, 감독님이 그리고 저 처음 감독님을 뵀을 때요. 감독님이 저의 양력을 읊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 배우 한 배우를 에 대해서 정말 많이 보고 많이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의 행보들을 다 지켜본 후에 정말 고심해서 저를 선택해 주셨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그냥 대본은 당연히 뭐 모든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완벽하고요. 저도 시청자 입장에서 항상 기대하지만 그 마음이 훨씬 저한테는 크게 와닿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뭐 어떤 역을 시켜주시는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통했네요 정말. 자, 이제 신성록 씨의 대답을 들어봐야 될 텐데 여기서 감독님 얘기를 안 해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성록 씨. 저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눈망울이 울기 직전으로 보이거든요 항상. 이게 다 뭔가 눈빛이 진실된 것 같고 저를 어떤 바라봐주는 그 눈빛에 저기 제작 드라마 제작 발표회 최초로 네. 감독님 눈빛 클로즈업 한번 들어가 그렇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 타이트샷. 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 우리 박승우 감독님 클로즈업 조금만 감독님 조금만 더 들어와 주시겠어요? 네, 이 눈빛입니다. 감독님 앞으로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이 눈빛이에요. 네, 신성록 씨 이 눈빛이었던 거죠? 예. 예, 예. 예. 이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이제 해야겠다.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 배우분들께서 모두가 하나같이 말씀하신 게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감독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감사드리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배우분들 캐스팅이 사실은 되게 저는 오래전부터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전부터도 마음먹었던 캐스팅일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오래 걸렸던 입봉이기도 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어쨌든 내가 연출이 되면 이 배우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가 그래서 이렇게 사심 캐스팅으로 이렇게 작품을 선택하자마자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정말 운 좋게도 제가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배우들이고 아까 우리 강승윤 배우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랜 팬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들의 그동안의 어떤 필모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런 진심이 통해서 이렇게 운 좋은 캐스팅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진심만이 통한다고 감독님도 이 배우분들을 원하셨고 그 진심이 또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규리 배우는 인터뷰 이제 기사를 보니까 네. 좋은 작품을 만나서 성장통 겪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제 역할이 굉장히 제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모성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네. 사실 모성애라는 걸 제가 과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너무 많이 두려움이 앞섰었고
이 캐릭터가 더 많은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없지만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항상 뭔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 그런 캐릭터여서 저 개인적으로도 혹은 캐릭터적으로도 성장통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남규리 씨가 성장통을 겪으면 사실 그 시청자가 그 성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윤 씨께 좀 질문 드릴게요. 네. 극 중에 이세영 씨의 남사친으로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세영 배우에 대해서 오랜 연기 선배다 보니 옆에서 정말 많이 네. 배우고 있다. 네. 근데 정확히 뭘 배웠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 예. 아 그걸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 중요한 예. 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근데 당연히 가장 촬영 중에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역할이다 보니. 그쵸. 그래서 저는 사실 에리 이외에는 다른 인물들과 사실 크게 만날 일이 크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고 배우는 것이 이제 사실 제가 연기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아니다 보니 저도 제가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서 항상 물어볼 때도 있고 뭐 이런 감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뭐 이런 촬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되게 옆에서 뭔가 설명을 해주기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더 약간 고마우면서 그리고 한 번도 제가 함께 연기를 하면서 대충 한 적이 없거든요. 이세훈 배우는. 그래서 매번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든든하시겠어요? 네, 너무 든든해요. 네. 모범을 보여주는 배우가 옆에 네, 있다는 네, 게 네. 정말 호흡은 어때요? 세영 씨 두 분의 호흡. 아, 저야 승윤 씨가 워낙 또 착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현장에서 항상. 그래서 저는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아서 아직 감독님께 많이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고 함께 좀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함께 고민을 해주고 해서 어제도 같이 촬영하면서 아, 되게 네. 재밌었어요. 네. 감독님 이 사실 드라마 촬영장에서 호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느낀 건 뭐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아까 포토타임 때도 그렇고 정말 호흡이 좋은 게 느껴졌는데 현장 호흡은 어떤가요? 감독님이 보셨을 때.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배우들 자체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형도 계시면 인성들이 좋아요. 네. 형이라고 그렇게 밝혀야 되겠습니까? 아, 네. 감독님? 그러니까 인성을 어허 이 사람이 어르신 인성을 바라는 네 하여튼 인성들이 그치? 굉장히 좋은 분들이셔서 네 그래서 그런 이렇게 트러블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없고 예, 그리고 서로 일단 기본적으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맞춰나가고 하는 과정이 길다 보니까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늘 배려하는 분들이신데 사실 현장 분위기는 좋은데 아까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오열하는 신이 정말 많더라고. 보는 사람도 마음이 아픈 그런 신들이 많아서 이 감정 소모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아이를 잃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또 엄마를 예, 엄마를 찾아야 하는 그 딸의 마음 다들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신성록 씨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떠셨는지. 일단 배우로서 이 정도 크기의 정서를 연기할 수 있는 역할을 맡는다는 거는 일단 행운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이런 일들이 뭐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우연치 않게 뭐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조금 확 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 플러스 물론 뭐 계속 쉬웠던 건 아닙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메소드 연기라고 하죠.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도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서가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글이 잘 쓰여져 있으니까 오히려 연기하는 데가 어렵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예. 오 기대돼요 진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그
이세용 씨는 어떠셨어요? 실종된 엄마에 대한 눈물 연기가 같이 보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단 성록 오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본을 볼 때도 되게 많이 울었고요. 이제 처음 전체 리딩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울었었고 그래서 감정을 몰입하는 데는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황정민 선배님, 저희 엄마 역할 하시는 황정민 선배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정말로. 모녀 호흡도 네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남규리 씨는 조금 전에 이제 성장통 얘기랑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떠셨나요? 이 감정 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뭔가 아이를 잃은 그런 슬픔과 모성애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꽤 많은 시간을 그런 채로 살다가 촬영장에 갔어요. 처음 씬부터가 이제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첫 촬영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감정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또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저는 사실 현장에 갈 때 그리고 집에 올 때가 굉장히 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때 너무 가끔 힘들 때도 있고 또 의외로 또 괜찮을 때도 있고 근데 괜찮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너무 감정적으로 힘든 거를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극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캐릭터 자체가 그 배우로서 정말 넓어진 우리 규리 씨의 스펙트럼, 연기 스펙트럼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현 씨가 근데 옆에서 너무 격하게 공감을 지금 해주셨고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출퇴근의 그 마음을 예. 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네, 예, 저도 느껴졌습니다. 사실 촬영장에서 만날 일은 잘 없지만요. 그래도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통하는 게 있어요. 신성록 씨. 네. 아니, 저희 중에 감정 소모가 제일 심했던 사람은 사실 감독님이세요. 맞습니다. 감독님 스타일이 어떠시냐면요. 모니터를 보면서 항상 오열을 하시거든요. 오케이요. 이런 상황은요. 항상 그 오케이를 할 때 컷 오케이. 이게 항상 이제 감독님의 줄줄이에요. 눈물이. 그래서 예. 감독님 이 드라마 제가 봤을 때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디렉터스 컷으로 컷 오케이 컷 좀 한번 좀 나중에 따로 좀 온라인으로라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찍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배우분들이 다 그러니까. 이 배우분들이 연기하신 거를 고스란히 느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성록 씨 약간 눈물 글썽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감독님의 노고에 정말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예. 그 큰 눈망울로. 아 오늘 정말 이 제작 발표 드라마 토크 희노애락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안보현 배우. 네, 마이크를 좀 들어주시고 유중건설의 스마트한 서덕윤 네. 과장입니다. 김서진 이사의 오른팔 맞습니까? 네, 제가 없으면 안 되죠. 아, 없으면 안 된다. 감독님과 작가분의 입봉작이라서 그런지 그분들의 열정을 보며 덩달아 신나게 촬영하고 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신나게 촬영을 하셨는데 네. 서덕윤 역을 하시면서 그러면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딱히 어려운 점을 찾기보다요. 공감대 형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그 인물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직업군도 제가 처음 해보는 회사원 과장 역할이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는데 매회 대본이 나올 때마다 공감대 형성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서도균이 아니라 이제 안보현이 서도균이 되는 그 과정들을 좀 겪다 보니까 어렵다기보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교집합 시켜보니 연기하기 편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감정이입하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그 전 드라마 전작에서는 좀 간부셨잖아요. 임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과장. 전작품이요?
예. 그쵸. 아, 그쵸. 전작에서는 아. 예, 큰아들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에는 사원으로 아. 좀 어떻게 마음가짐이 달랐나요? 어떠셨나요? 아, 다릅니다. 정말 너무나 사명감을 예. 가지고 일하고 예. 있고요. 그렇죠. 제가 잠깐 잊었거든요. 지금 표정도 너무 달라요. 그때 표정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약간 내가 큰아들 네. 물려받을 수도 있는 아들일 때는 표정이 어떠셨죠? 그때는 이랬죠. 네. 하지만 지금 이제 과장님 이사님 아,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과장님입니다. 아, 멋집니다 정말. 네. 그나저나 보현 씨가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는데 감독님 입봉작이에요. 근데 입봉작에 이렇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대작 연출을 맡으셨어요. 감회가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지금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떻던 것들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원하는 배우들과 다 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스태프들과 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대본도 읽자마자 너무너무 좋았던 대본으로 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정말 저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20분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승윤 씨. 네. 그 현장에서도 이런 배우분들의 열정과 감독님의 열정을 강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였나요, 감독님의 열정?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성국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중에서 감정 소모가 제일 심한 분이 이제 감독님이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작품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전에 했던 것들에서는 못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더 연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사실 그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언제나 제일 열정적으로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를 확실하게 느끼시는 분이 감독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독님을 믿고 할 수 있어서 그 열정은 정말 사실 그거 덕분에 제가 후반부로 갈수록 제 연기가 조금 자신감이 좀 붙습니다. 아, 예. 지금 좋습니다. 예. 좋아요. 예. 예. 후반부로 갈수록 좀 제가 생각해도 나아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예. 요 부분, 요 파트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예, 혼자 얘기하고 혼자 웃고 지금 너무 좋아요. 흥명났어요. 예.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세영 씨와 감독님이 우리 강승윤 배우에게 나침반이기도 하고 이정표이기도 했네요. 예.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아까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지금 얼굴이 성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이번 역할이 우리가 평소에 강승윤 씨한테서는 본 적 없는 약간 주눅 들어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던 건가요? 처음에 그 전에는 제가 주로 사투리 연기를 해왔었고 그리고 좀 가벼운 톤의 연기를 많이 했었던 터라 이 건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상황과 어쨌든 시청자분들은 그 건욱의 뒷배경을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거를 온전히 연기로서만 표현을 함으로써 그걸 시청자분들이 느껴야 하는 거라고 감독님이랑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원래 평소에 가지고 있던 밝은 기운을 누르는 것을 정말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느껴지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임건욱으로 네. 태어난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사전에 기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MK스포츠의 김나영 기자께서 우리 배우분들께 그리고 감독님께도 질문 주셨는데 먼저 배우분들께는 시청자분들이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면서 봤으면 하시는가요? 자, 성록 씨부터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저희 작품은 예상을 벗어나는 전개로 사실 매회 뒤통수라 그러죠? 아, 그렇죠. 딱딱. 또 그럼 뒤를 조심해야겠네요 매주.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다음 거 막 보고 싶어서. 엔딩 맛집입니까 여기? 예. 너무 맛집입니다. 좋습니다. 벌써 네. 기대돼. 자, 세영 씨. 네. 에리와 서진이 살고 있는 시간대가 한 달 차이잖아요. 한 달 차이. 근데 이거를 드라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또 그 매개체가 휴대전화 통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시면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차라는 게 굉장히 새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 년이 아니라 한 달이라는 거. 보현 씨. 저희 드라마 일단 고구마 같은 답답한 전개는 없고요. 예, 속 시원하게 볼 수 있고 정말 엔딩 맛집이고 제가 볼 때는 이 드라마가 1회부터 16회를 다 같이 보셔야지 이 퍼즐 같은 드라마거든요. 이 조각을 같이 맞추셔야지만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도 안 빠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산 같은 드라마군요. 시원하게. 네. 규리 씨? 우선 배우분들의 입장에서 같이 동화돼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각 입장들을? 네. 네. 세영 씨가 나오면 세영 씨 입장에서 또 성록 선배님이 나오시면 그래서 각자의 입장으로 같이 동화돼서 드라마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감정을 따라가 볼게요. 감정을 승윤 씨. 예. 지금 앞에서 다 하셔서. 예. 이 드라마의 사실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만한 부분은 모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배우분들의 연기를 믿고 봐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신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센의 연휘선 기자님. 아, 감독님께도 김나영 기자께서 주셨어요. 타임크로싱 스릴러인 카이로스. 초반 시청자들이 시간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경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뭐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뭐 신경을 썼는데 예를 들면 뭐 에리 쪽 시간대 한 달 전 시간대의 색감은 조금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으로 해서 앰버 계열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사진 쪽에 이렇게 미래 시간대는 좀 차가운 느낌의 블루 계열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감이 좋은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도 보시면 좀 느껴지실 거예요. 생각보다 색감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아실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일단 대본 상황에서 작가님이 그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쓰셨기 때문에 그 결을 잘 따라가다 보시면 사실 헷갈릴 만한 요소는 많이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센의 연휘선 기자께서 남규리 씨께 처음으로 엄마 연기를 맡으셨는데요. 경험하지 못한 영역인 만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한테도 저만의 가족애가 있고 저만의 또 그런 진한 모성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물론 아이는 낳아본 적이 없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또 동생이 있고 동생이 어릴 때부터 저도 키워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아주 기본적인 마음으로 처음에 접근을 했고요. 그 다음엔 그냥 현장에서 감독님과 그리고 성록 선배님과 많은 스태프들의 도움으로 그냥 저를 내려놓고 연기를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니까. 네. 네, 근데 많이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힘든 감정 씬이었는데 되게 촬영을 잘하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스포티비 뉴스의 김현록 기자께서 신성록 씨께 상상하기 힘든 극한의 상황에 놓인 인물을 연기하는데 어떻게 이입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살짝 얘기는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예. 뭐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냥 간접적으로 하는 거고 사실 뭐 연기할 때는 그냥 그 상황에 빠져서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경험하기 굉장히 희귀한 그런 큰 일이기 때문에 그런 큰 감정이 나오고 하면서도 작품하면서 뭔가 안 풀린다, 뭐가 이렇게 뻑뻑하다 이런 느낌보다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고 그냥 잘 뭔가 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촬영하면서도 예감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불편함 없이. 그 좋은 예감? 예. 통할 겁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두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김현록 기자께서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면 과거로 간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이번에는 제가 승윤 씨부터 가볼게요. 강승윤 씨부터. 네.
저는 사실 이 과거로 돌아간다는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항상 제 마음속에서 평생 동안 품고 살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순간들이 후회가 되기도 하고 저런 순간들이 후회가 되기도 한 네, 경험들이 네. 많았어서 제 개인적으로. 네.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항상 답을 내린 거는 돌아갈 수 있어서도 안 돌아가겠다. 네. 였습니다. 언제나. 네. 완벽히 돌아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데도 안 돌아가겠다. 네, 네, 네. 네. 거기서 뭔가 어쨌든 그 과거를 안 상태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라도 조금씩 바뀌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나의 마음가짐과 이때까지 만났던 과정들이 다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예, 그냥 계속 앞으로 현재만 생각하고 그쵸?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네. 소중했기 때문에 네. 본능적으로 느껴진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규리 씨. 저는 예전에 정말 승윤 씨랑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질문을 딱 받아보고선 처음에 드는 생각이 진짜 시간을 뭐 달릴 수 있다면, 네? 정말 시간을 달리는 소녀처럼 학창시절에 돌아가서 정말 더 신나게 놀고 더 신나게 하고 싶은 공부를 많이 하고 다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반복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것도 모를 때가 더 좋잖아요. 좀 더 실수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남의 눈치, 시선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좀 지낼 수 있고 학창시절로 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네, 그죠? 너무 네, 즐거웠던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보현 씨는 어때요? 저도 뭐 비슷한데요.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고 막 하나에 얽매여서 계속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돌아가서 할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고요. 말이 안 되지만 돌아간다면 어제로 돌아가서 네. 많이 먹었던 걸 좀 후회하면서 이렇게 사진 찍힐 줄 알았으면 좀 돌아가고 싶네요. 그래도 제작 발표회가 셋인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네,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시작부터 지금까지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예. 세영 씨. 저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늘 새벽 2시에 먹었던 핫도그를 먹지 않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 처음에 승윤 씨가 답변하신 내용이랑 똑같았는데요. 안 돌아가겠다. 그래도 돌아간다면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저희 부모님께서 머리 좀 빠지시기 전에 예쁘시고 잘생기셨을 때 지금도 멋지시지만 사진 좀 더 찍어보고 많이 싶고 찍어놓을 걸. 또 맛있는 거 좀 많이 먹어서 키가 쑥쑥 컸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또 예전 그리고 가까운 시간에는 오늘 새벽 2시 성장기. 네. 성장기. 네. 신성록 씨.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갑니다. 왜요? 매일 정성 들여 수많은 씬들을 찍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찍으려면요 정말 우리 감독님 울어요 이 눈망울로. 네. 그래서 안 되고요. 또 먼 시간으로 가자니 이건 뭐 개인적인 거지만 제 딸이 태어나지 않은 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이요? 아니 지금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내가 그걸 너무 알지. 네. 예. 그냥 그때와 누군가와 통화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루하루 예. 잘 버팁시다. 예. 자, 감독님 대답이 저는 사실 너무 궁금해요. 네. 저는 예, 저는 일단 더 열심히 놀 것 같고요. 덜 불안해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이세영 배우가 말해서 생각난 거지만 어머니가 다 연로 하시기 전에 좀 더 어머니한테 잘했을 것 같고 그러다가 2020년이 되면 카이로스를 했을 것 같습니다. 기승전 카이로스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어요. 근데 느껴지는 게 자신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대답 그 사이사이에 정말 많이 느껴졌거든요. 아마 카이로스도 보시면서 가족에 대한 이 진한 사랑이 많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밤 9시 20분입니다. 스타투데이의 김소영 기자님, 안보현 씨께 캐릭터 소개를 보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특별히 준비한 부분
그리고 신경 써서 연기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 인물이 되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고 사실 시놉시스나 1, 2, 3부만 보고는 처음에 받았던 대본을 보고는 캐릭터를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연기를 하고 뭐 매회 나오는 도균이라는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쉽게는 아니지만 감정이입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 또 진짜 이런 직업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상사에게 이렇게 깍듯이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멋진 스투핏이 시선을 끄는데 특별한 관리 비법이 있나요? 라고도 질문 주셨어요. 제가 뭘 자기 관리를 조금 끈을 놓쳐버리면 제가 확 찌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운동은 항상 빠짐없이 하는 편이고요. 끼니마다 단백질을 보충해가면서 하고 있고 산 증인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다른 수트핏을 보여주고 싶어서 네? 전작에도 수트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좀 다부진, 꽉 찬 뭔가 벗었을 때 꽉 차 있는 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저 보현 씨가 네네. 여기 수트핏도 굉장히 멋지지만 또 열심히 관리한 또 바디도 나오기 때문에 아 관리핏 예, 예. 너무 열심히 관리를 했더라고요. 아 예. 이게 또 대형 스폰데요. 네. 몇 텐지는 말 못 해주죠. 그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지점토 같은 닭가슴살을 매일 먹으며 와우. 엄청난 맞습니다. 관리를 네. 하셨습니다. 닭가슴살로 다져진 예 멋진 모습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MK 스포츠 김나영 기자께서 신성록 씨와 남규리 씨께 서로 부부로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땠는지 그리고 호흡은 어땠는지 어떠셨나요 성록 씨? 저 같은 경우는 규리 씨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타 작품들 뭐 이몽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배우일까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좀 되게 진중하고 그리고 감정이 세다 보니까 조용히 뭐라 해야 되나요? 하루 종일 그 감정에 좀 이입해 있는 것 같아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 서로 초반에 그 아파하는 것들이 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규리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는 뭐 워낙에 나오신 드라마를 재밌게 본 작품이 많아서 그 드라마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집사불체 여기서 굉장히 귀여운 허당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렇게 네, 카톡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예. 제가 개상이죠. 아니 그 너무 귀여운 그 강아지, 예. 네 강아지 같은 멍멍미가 있죠, 멍멍미가. 그래서 예. 의외로 되게 전 되게 좀 차가우실 줄 알았어요. 그냥 역할들이 역할이 원해야.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근데 아무래도 같은 동네 살고 네 뭐 좀 공통된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아 되게 선하시고 되게 여리시고. 약간 허당끼는 귀여운 모습이 있구나. 자세히 보시면 되게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굉장히 귀여우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도 뭐 카메라 잡힐 때마다 귀여움을 엄청 뽐내고 계세요. 제가 그러면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3, 2, 1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또 부부 호흡이 좋았는데 반면에 안보현 씨가 신성록 씨와의 베스트 커플상을 노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자신 있으십니까, 보현 씨? 아, 저는 여태껏 그 남자분들이랑 많이 촬영을 해서 해왔었는데 저보다 키 큰 분이랑 처음 해보거든요. 좀 어색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존칭을 쓰지만 이제 컷했을 때와 이제 슛 들어왔을 때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 케미가 너무 잘 살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 중에 제일 많이 만나는 분이 신성록 씨고 형님이고 하다 보니까 형 이대로 이 케미만 유지한다면 저희 베스트 커플상 한번 가볼까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까이 거 받아봅시다. 아
두 분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 좀 약간 출사표를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혹시 감독님 분할하면 가능합니까? 두 분? 그 우리 아, 안 돼요. 안 그러면 예. 두 분이 그러면 손을 한번 이게 또 크로싱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크로싱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세영 씨가 약간 민망할 수 있지만. 자, 좋습니다. 연말에 베스트 커플을 노리며 와 길다 길어 하나 둘 셋 베스트 커플 예 우리 것이다 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조선의 문지연 기자께서 이세영 씨께 쇼커트에 도전할 정도로 확실한 변신을 보여주셨는데 이번 작품에 임하는 각오와 그리고 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표현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각오 일단 대본을 봤을 때 느꼈던 그 강렬한 인상만큼 시청자분들께 고스란히 전달해드리는 게 목표이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많은 말보다도 직접 보여주시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MTN 스포츠의 김나영 기자께서 강승윤 씨께 질문 주셨어요. 뻔한 질문이지만 시청률 공약을 내건다면? 아, 시청률 공약을 콕 집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건가요? 네, 모두에게 아. 주셨는데 아. 제가 강승윤 씨께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함께 상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냥 머릿속에 나오는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아니 하시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아 진짜요? 예. 늘 저렇게 준비를 해오세요 진짜요? 승윤 씨가 그럼요 예. 저 혼자서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요 김치국을 예. 마신다 그러죠 아 저희가 이제 10시 33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중요한 보니까 시간. 시청률이 10.33%가 넘었을 시 오. 저희가 오. 모든 배우들 분들과 함께 뭐 가능하다면 이건 네. 이제 지금 묻는 겁니다. 예. 이게 생중계니까 일단 예. 들어보고 이거는 예. 다른 배우분들과 지금 상의가 된 건 아니라서 그쵸? 지금 물어보는 건데 10시 33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며 네.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사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청률 공약 같은 걸 할 때 뭐 팬미팅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버스킹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지금 사실 상황상 그게 쉽지 않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 배우분들끼리 모여서 좀 그리고 감독님이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 축하와 기쁜 마음을 오, 좋다, 함께 좋다. 나누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네. 고마움을 전할 그 수 있는 고마움과 기쁜 네?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때 뭐 이렇게 약간 부탁하시는 거 있으면 다 좀 해드리고 예, 온라인상으로 뭐, 뭐든 예. 그렇죠. 자 좋아요. 좋다 좋다.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 이게 또 모두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좋은 분은 원을 그려주시고요. 난 죽어도 못하겠다. 싫다 하시면 X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예. 10시 33분 10.33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중한 질문 주신 우리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타임크로싱 스릴러 드라마 카이로스 제작 발표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 최고의 배우들과 최고의 대본으로 열심히 준비한 작품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성록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 2부를 미리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보시는 분마다 느끼시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좀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긴급 속보가 들어왔는데. 뭡니까? 긴급 속보. 3부가 더 재밌답니다. 아, 아니 그 속보가 성록 씨한테만 들어갔군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꼭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3부를 더 재미있게 보려면 1, 2부를 무조건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무조건 오늘부터 본방사수를 하셔야지만 네. 그 속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세용 씨? 네. 신성록 선배님께서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되게 냉정하시고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너무 긴장됩니다. 오늘 밤 9시 20분 월화액 꼭 저희 카이로스 본방사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부현 씨. 네, 저는 뭐 정말 감독님과 작가님과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다 같이 만드는 시너지가 가득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라이트만 봐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스케일이 다 남다릅니다. 9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저희한테 맡겨주셔도 좋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규리 씨. 네, 시간을 통한 스릴러, 그리고 서스펜스, 휴머니즘 여러 가지 장르가 다 담겨 있으니까요. 저희 배우님, 감독님, 스텝 그리고 작가님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월화 꼭 카이로스 본방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현 씨. 네, 제가 드라마를 굉장히 몰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드라마를 수많은 드라마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는 재밌더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내가 예상해 가는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많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 드라마는 그런 부분이 제가 대본을 보면서 예상 가는 부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시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 저와 함께 꼭 9시 20분 본방사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예측을 불허하는 MBC 새 월화 미니시리즈 카이로스 오늘 밤 9시 2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좀 드릴까요? 지금 생중계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우리 카이로스니까 뭐 대박도 있고 화이팅도 있고 뭐 본방사수도 있고 마지막에 뭐라고 외칠까요? 뭐가 좋겠어요? 뭐라고 외칠까요? 본방사수 가시죠. 자 그러면 우리 감독님께서 카이로스를 외쳐주시면 네. 다 같이 본방사수를 외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순 감독님 카이로스 본방사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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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